나영 씨 얼마나 힘들겠어요? 나영이가 용필이 사랑 한번 지원해 볼까? 나영 씨, 이 나무 뭔지 알아요? 근데 안 궁금해요. 안 궁금해요. 그러니까 이 나무가 너무 시끄러워요. 아, 용필이 형 힘들겠다. 용필이 형 못 견디겠다. 이게 참 그렇다. 나영이 약간 빠꾸었거든. 형. 왜? 뭐 냄새나? 저 노래 소리 들었어요. 새 짹짹거리기만 하는데? 오! 야, 노래방, 노래방이 있다. 해봉 노래방? 안녕하세요. 계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아니, 노래 부르고 계셨어요? 안녕하세요. 저희 좀 신경 좀 써주시. 저희가 홍. 예? 노래 좀 써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그 도전 한류스타라는 프로그램이고. 네. 그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? 네. 토요일 날이가 저녁마다 TV조에 물어보는 인물. 네. 토요일 날은 안 합니다. 아니 토요일인가 무슨 요일이? 아니 제발. 1등하면 상금 있어요.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? 몰라요? 100만 원. 1등하면 100만 원. 그렇게 화들짝 놀라세요. 부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요? 금술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. 뭐라 그래야 되나? 반 중매, 반 연애인데. 네. 제가 이제 이분 볼 때 전에 많은 저기 남자분들 만나봤어. 옛날에 중매로 했잖아요. 네, 시청 공무원 뭐 사업. 알고 계신 거죠? 뭐 처음 잠깐 아버님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네요. 아, 자주 들었어요 이 소리. 아이 뭘 자주 들었어. 우리 아버님이 몇 번째 남자예요? 아니 몇 번째 한 다섯 여섯 번 선을 보고 소개하고. 결혼한 지가 벌써 50주년인데 잊어먹었지. 아버님은 그럼 몇 번째 여자분이에요? 우리가 아버님이 사대독자예요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솔직히 말해봐요. 근데 나는 아니 그래갖고 내가 결혼을 내 맘대로 못해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저희 노래 합시다. 된다. 첫사랑이라고 해. 아버님 어떤 노래가 18번지셔요? 내 마음 별과 같이. 아, 현철 선생님 노래. 어허. 둘, 셋, 넷. 한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요란별처럼. 안 꺾으시고, 네. 완전 꺾으시고. 거의 여자 현철 선생님이신데. 이런 느낌은 약간 사오정 느낌으로. 저희의 중대 발표하겠습니다, 이제. 뭐 시험 보는 기분이야. 중대 발표하겠습니다. 자, 이장님. 예. 그리고 우리 사모님. 합격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분의 장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두 분을 합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듀엣으로 본선 무대에 올라가셔서 그렇죠. 노래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이 50년 부부의 합을 한번 보여주세요. 부부 참가자입니다. 이분들 없으면 태복마을이 안 돌아간대요. 네 맞습니다. 태복마을의 수장인 이장님 부부신데요. 태복마을의 기둥부부 유봉목 김영자님 모시겠습니다. 그대는 내 사랑, 당신도 내 사랑. 야! 이 세상은 누구도 보도 제비 안 되지. 호랑이 따로 있나? 우리가 호랑이지. 한상의 백기력 호랑이지. 아, 불만.
좋아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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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를 깍듯이 하시고. 아니 자신 없으시다면서요. 아이고 땀나네. 우리 어머니께서는 사실 저희 둘이 아니라 김용필 씨 팬이시래요. 아닌데? 김용필 씨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? 아니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모든 면이 다 좋아요. 아 진짜 성민이 아니 진짜 좋아. 잠깐만요. 아니 팬이 아니시라면서요. 지금 어머니 얼굴 많이 빨개지셨어요 지금.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 누구 제일 좋아하셔요? 나영 씨가 아이, 너무 깜찍하고 이쁘고 대학생 같아. 대학생이에요. 대학생이에요. 내 눈이 정확하네. 네, 태복마을의 기둥 부부 유복목 김영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채널 BTV.